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니 엄청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이 뭐 계신지도 몰랐고 우리 아버님께서 독실한 기독교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50년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주일 성서를 제대로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주 독실하게 저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뭐 이렇게 외부에서 비춰지지를 못했죠. 근데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제가 회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역이 좋냐, 태어난 지역이 좋냐. 지역이 호남이거든요. 전남인데 선거를 하기에는 거기가 인원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취약한 곳이 호남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조금 또 약간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지역 선거가. 근데 어떻게 회장이 됐을까? 이 나라 300만 농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주게 저를 좀 회장에 좀 세워주시라고 3년을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제가 회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회장이 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내가 이제 구원을 얻고 그 결과가 저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그런 그 은혜가 아닌가. 이제 그것은 아주 그냥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죠.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 소위 말하면 정체성, 또 다시 얘기하면 이념, 다시 또 풀어 말하면 원칙, 이런 것이 협동조합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농협의 존재 이유가 뭘까?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다.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정체성을 뒤에 놓으려고 그래요. 뒤에 놓고 앞에 놓지 못하고 그리고 목적하고 다른 모습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어질 때 가장 큰 지탄을 받거든요. 가장 지탄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 농협이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이익 집단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어요. 농협은 이익 집단이 아니다고요. 우리는 비영리 사단법인. 이게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마치 꼭 이익을 많이 내는 집단처럼 우리 스스로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농민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공헌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또 비어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공간을 메꿔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농협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순환적으로 뿌리니까 뿌려놓으니 하나님이 채워준 거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속에서 제가 이제 경영에 어떤 접목을 반시켜봐요. 우리 하나님 얘기 속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우리가
늘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농민들한테 막 채워 주니까 비어있는 곳간이 또 국민들이 막 와서 채워주고 말이야.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상을 심사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이 1844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정신대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신이나 지금 정신이나 협동조합의 본질적 그 특징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이제 저희가 한 4년 동안 몸부림을 해봤고 세계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협동조합의 틀을 잘 가꾸고 있다 라는 평가를 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그동안에 그거를 그 농협의 정체성과 이념과 원칙에 입각한 협동조합을 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이제 그 큰 성과로 나타났었는데요. 나는 이름 석자만 빌려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받으나 다름없죠.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곳에 가서 상을 받았는데 감동적인 시상식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뭐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그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가 컸잖아요. 농협이 그 움직이는 것은 어떤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정책의 테두리 위에서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정책의 틀이 우리 옷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 정책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제가 회장을 하면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임기가 마지막 대극하는 시점에서 내가 그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 일을 하면 내가 이 정책을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내가 일을 해봤고 그 틀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틀들을 내가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요즘에 제가 그 현지에 가서 여론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정말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니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 내 그 생활에 내 생활에 소중한 그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늘 제가 농민들이라고 하는 저 낮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겠다. 왜냐면 자주 낮아지려고 나름대로 저도 그 막 그 몸부림을 하는데도 사람이 그 어느 순간에 막 그 우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구절을 제가 내 인생의 그 중요한 한 소절로 생각하고 살죠. 나는 이 나라 농민들이 진짜 도시 근로자 못지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소위 그 인간의 기본적인 삶 이상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농촌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평균 수준도 늘어나고 농촌에 사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농촌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농촌 사회가 만들어지리라고 봐요. 그 농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5천만 국민들이요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맞고요. 또 우리 농민들 스스로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비록 지금 적은 소득을 갖고 살고 있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